안녕하세요. 오리씨입니다. 오늘은 광채나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겔랑 파운데이션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겔랑 파운데이션 중에서 내 피부에 어떤 제품이 맞을지 궁금하셨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피부를 촉촉하게 광채나게 해줄 아베이 로얄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을 사용해볼게요. 오리씨는 건성 피부라서 이런 제품이 너무 좋은데요.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파리르 골드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윤광 파운데이션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블랙 패키지가 고급스러운데요. 브러쉬, 퍼프 두 가지 종류로 양쪽으로 발라볼게요. 브러쉬로 발라보겠습니다. 색상은 01 베이지 페일 컬러인데요. 오리씨는 22호 피부톤이라 약간은 밝지만 얼굴 안쪽에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발림성이 부드럽고 마지막 마무리감은 약간은 뽀송한 느낌이 있지만 그 느낌이 건조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다음으로 퍼프로 발라볼게요. 퍼프로 바르면 커버력이 높아지고 브러쉬로 바르면 얇게 펴발려서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진한 잡티가 다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퍼프로 한 번 더 그 부분을 가려볼게요. 촉촉한데 지속력도 오래가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블랑드 펄 에센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진주처럼 빛나는 화사한 광채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01번과 비교하면 02번 베이지 클레어 컬러는 조금 어둡지만 오리씨 피부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02 베이지 클레어 컬러를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파리르 골드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더 부드럽게 발리는 발림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발립니다. 브러쉬와 퍼프 둘 다 발라봤는데 둘 다 괜찮았어요. 촉촉해서 건성 피부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제품을 믹싱해서 바르기 전에 페이스 오일을 먼저 발라줄게요. 얼굴 외곽 쪽에는 블랑드 펄 에센스 파운데이션 02 베이지 클레어 컬러를 브러쉬로 발라보겠습니다. 컬러가 오리씨 피부와 비슷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안쪽에는 파리르 골드 레디언스 파운데이션 01 베이지 페일 컬러를 발라볼게요. 두 가지 믹싱해서 바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건성 피부라고 해도 마무리는 파우더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리씨가 가지고 있던 하이라이터 겸 파우더, 일명 구슬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으로 은은한 광채와 화사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까지 완성하고요. 립스틱을 발라볼게요. 봄이니까 화사한 컬러인 핑크 립스틱 066번을 발라볼게요. 입술이 화사해지니까 얼굴이 더 밝아 보이죠? 첫 번째 란제르드포 파운데이션 01 M번입니다. 두 번째 파리르 골드 레디언스 파운데이션 01 베이지 페일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란제르드포 파운데이션만큼은 아니지만 마무리감이 뽀송한 느낌이 있어서 복감성 피부에게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블랑드펄 파운데이션 02 베이지 클레어 컬러인데요. 이 제품은 촉촉하고 마무리감도 뽀송하지 않아서 건성 피부인 오리씨가 건조한 부분에 바르기 좋았어요. 오늘은 겔랑 파운데이션 제품 중에 광채나는 피부, 윤광나는 피부를 위한 베이스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매장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리씨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